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지금 막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 강의도 계속 지금 휴강 중인데요. 듣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듣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메커니컬 브릿지와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메커니컬 브릿지 아시나요? 이렇게 테이블 측면에 누워있는 애나 아니면 이렇게 벽에 서있는 큐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어요. 걔가 메커니컬 브릿지고요. 브레이크는 뭐예요? 우리 게임하기 전에 이렇게 렉을 하고 처음에 땅 하고 깨는 그 행동이 브레이크죠. 오늘 그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할 건데요. 여기도 보시면 원 포인트가 있고요. 투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선 만들어 볼게요. 이거 헤드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큐볼의 위치는 이 헤드 스트링 안에서 아무 데서나 하셔도 돼요. 뒤통에서 하시고 싶은 분은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보통 중심에서 많이 하죠. 저렇게 삼각형으로 렉을 하는 게임의 종류는 거의 다 가운데서 브레이크를 합니다. 초보 때는 브릿지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힘을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원 포인트 좀 아래쪽에다 놓으시고 우리 지난번에 배운 레일 브릿지 배우셨죠? 레일 브릿지로 여기서 이 레일 위에서 하는 이 브릿지 기억나십니까?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할게요.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브릿지가 별로 안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본 브릿지인 상태에서 스탠다드 브릿지로 브레이크를 하시게 되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초보들은. 그래서 오늘은 레일 브릿지로 브레이크하는 방법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가운데 꼭 안 와도 돼요. 그냥 중심과 중심만 연결해서 땅하고 때려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에서는 상체가 너무 낮으면 힘을 좀 못 받아요. 그래서 상체를 조금만 띄워줄게요. 쭉 땅. 오늘도 엔지님과 함께 수업 진행해 볼 건데요. 엔지님 안녕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전 국민이 비상사태인데 집안에 별일 없으시죠? 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브레이크 좀 전에 레일 브릿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스탠다드 브릿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잖아요. 일단 기본인 스탠다드 브릿지로 먼저 브레이크 한번 해볼까요? 네, 자세 좀 잡아주시고요. 자, 엔지님이 투 포인트 라인 안에서 공을 세팅하고 자세 잡았죠. 자, 턱선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그래야지 힘을 받는다 했고요. 왼손이 직각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오른쪽 무릎 살짝만 굽혀볼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비스트로크 하시고 네 번째 샷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굉장히 잘했죠? 이렇게 브레이크 한 다음에 저 목적 굳은 큐볼이든 항상 4개 이상 쿠션에 꼭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브레이크 파울이 아니고요. 이렇게 4개 이상 안 맞을 때는 브레이크를 다시 하거나 상대방한테 브레이크권이 넘어가서 브레이크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파울을 받아서 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자, 이번에는 레일 브릿지로 브레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지님이 좀 전에 스탠다드 브릿지로 했던 것과 어떤 게 더 쉬운지 하시고 나서 얘기 좀 해주세요. 왼손 조금만 더 직각. 그렇죠. 마지막에 스피디하게 쭉 밀으시면 되세요. 레일 브릿지 조금만 수정할게요. 여기 눌러주세요. 그렇죠. 새끼손가락 살짝 좀 벌려주시고 얘가 꽉 쥐어질 수 있게. 이렇게 조금만 더 뒤로 가볼까요? 브레이크 갑니다. 하나, 둘, 셋. 다시. 괜찮아요. 저는 시합 때 가서 이렇게 건드린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 브레이크 파울입니다. 왼손 좀만 더 뒤에. 오케이. 굿샷! 자, 어떠세요? 좀 전과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쉬우세요? 레일 브릿지로 원포인트에서 친 게 더 힘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흔들림도 덜하고 그래서 일단 초보들은 이렇게 레일 브릿지에 놓고 앞에서 치는 게 훨씬 수월하시고요.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첫 번째 했던 그 스탠다드 브릿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렉하는 건데요. 렉은 8번, A4의 게임의 종류에서는 8번이 가운데로 옵니다. 9볼은 9번이 가운데로 와요. 게임볼이 맨 가운데로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4의 렉은 단색 공, 솔리드, 스트라이프 하나, 단색 하나, 단색 띠, 단색 띠, 단색 띠, 단색 띠, 단색 이렇게 엇갈려서 볼을 싸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볼들이 모이면 땅 깼을 때 좀 한 곳에 몰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공 하나, 단색 공 하나 이렇게 엇갈려서 싸주세요. 두 개 정도는 괜찮아요. 가운데도 이왕이면 엇갈려서 싸시고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어디까지 오냐. 저희 구장이 이렇게 삼각형 라인을 미리 그려놨는데요. 없는 구장도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켓 옆에 1포인트, 포인트 그대로 일직선상에 우리가 이거 풋 라인이라고 했죠? 풋 라인에 첫 번째 공의 중심이 지나가게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1번이 올 필요는 없어요. 자, 요 사이에 공간을 활용해서 손가락을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공이 안 만져지면 움직이죠. 이런 렉이 잘 안 되고 엉성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손가락 다 넣어서 살포시 뺀 다음에 이 공간의 반절 정도를 위로 올리고 여기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에서 그대로 꾹 눌러서 앞으로 밀어주시면 렉은 끝납니다. 자, 이번에 엔지님이 한번 직접 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할머니 가운데. 그렇죠. 룰이에요. 스트라이프 하나, 솔리드 하나가 가장자리에 오는 거는 룰입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살포시 빼고 반절 정도 밀어서 꼭지점 꼭 눌러서 앞으로 쓱 밀어주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네, 메커니컬 브릿지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 앞에가 뭐같이 생겼어요? 닭발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일명 닭발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또 엄마손, 엄마들이 아기들 많이 도와줘서 그런지 엄마손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외국 친구들은 이거 크러치라고 해요. 크러치, 목발이잖아요. 다리 대용으로 쓰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도 브릿지라고 하잖아요. 얘도 브릿지라고도 합니다. 뭐 원명은 메커니컬 브릿지지만 브릿지라고도 하고 이렇게 받침대의 의미에서 레스트라고도 부릅니다. 지금부터 레스트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드릴 건데요. 볼과 목적구, 내가 넣어야 될 공과 큐볼이 너무 멀리 있어서 제 손이 안 닿을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픈 브릿지를 해서 저 끝까지 제 키가 168인데요. 안 닿는 이 구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서 메커니컬 브릿지로 약간 도움을 받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중심에서 오른쪽에 큐를 놓으시고요. 왼손잡이는 중심에서 왼쪽에다가 왼쪽 이 홀에다가 놓습니다. 이게 훨씬 수월하세요. 메커니컬 브릿지는 라인을 먼저 보신 다음에 이렇게 보신 다음에 내가 어딜 쳐야 되겠다고 겨냥을 하면 라인 듣고 약간 V자로 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엄지가 아래로 내려가고 두 손가락을 살포시 잡아주시고요. 이 밑에 두 손가락으로 받쳐주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가 키와 일직선이 되게 라인을 맞춰주시고 턱선, 키 라인에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럴 때 팔꿈치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 찍히거나 위로 가겠죠. 그래서 수평을 맞춰서 중심선을 그냥 잡아주세요. 내가 굳이 포지션 안 하고 얘만 넣는다면 중심선을 잡아서 예비쪽 하시고 그대로 쭉 팔을 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되셨죠? 자, 엔진님 한번 해볼게요. 자, 엔진님 준비되셨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엔진님 왼손잡이시죠? 왼손잡이는 아까 저 홀의 왼쪽, 오른쪽. 그렇죠, 왼쪽. 엔진님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다 자세 잡았어요. 살짝 벌려주고 그 다음에 라인부터 잡는데요. 볼과 이 플라스틱 판의 거리가 거의 한 뼘 정도 우리 브릿지 잡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한 뼘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되시고요. 라인 잡고 자, 볼 포켓에 넣을 건데요. 그렇죠. 왼손 그래도 뭔가요? 네, 받쳐주시고 뒤에 무게중심 잡아주시고 얘는 팔꿈치 수평인 상태에서 예비수축 한번 해보세요.
하나, 그대로 팔 쭉 펴입니다. 둘, 셋. 오, 굿샷. 그대로 올라오세요. 어려우세요? 좀 멀었으니까. 네. 아, 좀 흔들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팔꿈치, 왼발이 Q라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자세 더 낮춰주세요. 엉덩이를 그냥 뒤로 쭉 빼주세요. 무릎을 둘 다 굽히지 마시고요. 엉덩이 쭉 빼고 라인 잡고 예비 수록 반드시 해주세요. 굿샷. 아주 잘하셨어요. 어려울 거 없죠? 네, 잘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메커니컬 브릿지와 브레이크 큐 쓰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았죠? 게임 중에 도중에 메커니컬 브릿지도 많이 써보시고요. 뭐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트레이트 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스트레이트는 가장 기본이에요. 일단 스트레이트가 잘 되면 내가 에이밍도 잘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볼을 정확히 잘 보낼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